통증 중에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극심한 통증이 바로 산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극심한 통증을 나타내는 것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대상포진의 통증이 심하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대상포진과 암은 모두 면역력 저하일 때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상포진과 암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그보다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아, 참. 그리고 구독은 무료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데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한 방향으로만 발진이 나타납니다. 그림의 여기 환자는 보니까 여기 이제 물집이 이렇게 잡혀 있죠. 지금 이게 이제 척추하고 앞쪽에 가슴뼈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 몸통의 왼쪽에 발진이 나타난 그런 환자네요. 보통은 수일 사이 피부의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가 나타나고 해당 부위의 통증이 동반됩니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에게서는 드물고 대개는 면역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합니다. 자, 이 대상포진의 대가 끼란 뜻입니다. 끼 모양을 이루고 있는 발진이 이렇게 나타났다. 뭐 그런 뜻이죠.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할 수 있고, 노인이나 면역 억제 환자의 경우 피부의 이상 증상이 모두 좋아져도 통증이 남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경우에도 7.9%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부르죠. 여기에 따르면 미국의 3명 중 1명은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대상포진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대상포진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포진 후 신경섬유가 손상되어 발진이 사라지고 몇주 또는 몇달 동안 지속되는 대상포진 통증을 유발합니다. 자, 이 대상포진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상포진 후에도 신경섬유가 손상되어서 이게 이제 신경통, 이 흔히 노인이 되면은 신경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의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이 질환은 신경섬유와 피부에 영향을 주어서 발진과 대상포진의 물집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 지속되는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관심은 대상포진과 암은 모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암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거 아닐까요? 호주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24만 명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암 진단 전후, 그리고 다양한 암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인을 대상으로 호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암 진단 전후, 그다음에 다양한 암 종류에 대해서 암 걸린 사람하고, 그러니까 암 진단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암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대상포진 발병 여부 조사했더니 이게 약40% 정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자, 그렇게 암 진단이 있으면 암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한40% 정도 대상포진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는데, 혈액 관련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대상포진 발병 확률이 3배나, 3배입니다, 3배. 이 정도 높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리고 조사 내용을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또는 다른 장기의 암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0% 더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 발병 확률, 위험도가 높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 연구 결과인데요. 대만의 국립건강보험연구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새로 발병이 진단된 대상포진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35,871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대상포진 환자 중에 895건의 암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제껏 연구 발표된 그 결과들은 전부 다 서구 국가에서 연구 발표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아시아 인구에 초점을 맞춘 그런 연구는 상당히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대상포진과 암 발병은 모두 면역 억제, 면역 저하,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대상포진 발병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 발병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경우 모든 그룹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위험성은 대상포진 발병 후에 약 180일, 180일이면 6개월이죠. 이 정도까지가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 5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점차점차 감소해서 별 유의미한 그런 결과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암 유형에 대해서 위험도가 약간 증가하고 뭐 특별한 특이성 같은 게 없다고 그래서 특별히 선별적으로 뭐 이렇게 검사를 권장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의 연구 결과들은 좀 서로 상반된 느낌이 듭니다.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점과 다만 대상포진에 그 진단이 돼가지고 발병이 돼가지고 진단되었을 때 초기에 한 6개월 정도, 180일이요. 그동안은 암이 발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점을 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Th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혈액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특히 그렇답니다. 암 진단 받은 사람들 중에서 혈액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의 대상포진 발병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화학요법이라고 얘기했죠? 이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암 치료를 뜻합니다. 이 저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라서 새로운 발견은 암 환자들 특히 이런 경우에 피부 상태가 고통스럽게 되는 이런 것을 도와주는데 예방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앞서가는, 선도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이나 암 모두 무거운 질병입니다. 어느 하나도 힘겨운 질병인데 개인에게는 이것이 겹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두 질병 모두 면역력 저하에서 비롯된다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면역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각종 염증을 없애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암 환자는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30% 정도 더 높다고 하거든요. 또한 대상포진의 그 발병 환자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요 6개월 정도는 암 발병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욱 유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익한 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리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